닭발에서 살짝 스모크 냄새가 좀 나네요. 스모크 훈제 햄 같은 냄새가 살짝 착현상이겠죠. 아, 여기 물티슈가 왜 있냐? 어. 자, 교빠기분들 안녕. 오늘 안교의 비어두캔 메뉴는 무뼈 닭발입니다. 무뼈 닭발 2무 세트로 시켜서 23,000원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리뷰벤트로 콜라가 사이즈가 업돼가지고 500ml가 짜리가 올 줄 알았는데 1.25L 짜리가 왔어요. 그러나 펩시다. 펩시라는 거 옆쪽에다가 좀 치워두고요. 맥주는 정말 매우 좋지가 않게도 지난번에 제가 편의점에서 그죠? 예. 맥주를 두 개씩 사는 바람에 버드와이저랑 기린 이치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은 맥주에 대한 맛평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난 먹방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나? 가격은 23,000원. 무뼈 닭발 2인분 기준으로 세트가 딸려왔습니다. 어떤 식의 구성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메뉴 중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푸딩 왕계란탕이라는 메뉴인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푸딩 계란탕이면 계란탕이고 왕계란탕이면 왕계란탕인데 어찌 감히 푸딩 왕계란탕이라는 것을 퓨전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자신감 과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일단 매우 더럽게 뜨겁습니다. 이 뜨겁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담았다는 거예요. 손님에게 오! 김나는 거 보소? 여러분들 이거 화상당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엄청 김납니다. 김이나 이야 이거 자 푸딩 왕계란탕 비주얼 갑니다. 김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카메라는 안 잡히네요. 지금 실제로 김이 납니다. 진짜 뜨거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예! 잠시만 23,000원짜리의 무뼈 닭발 2인분이고 23,000원짜리인데 양이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원래? 잠시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양 맞나요? 원래 이랬습니까? 예? 이거 뭐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닭발은 원래 양이 맞습니까? 아 원래 양이 작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닭발은 원래 양이 작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 이거 많이 온 겁니까? 아 오히려 많이 온 거야? 죄송해요. 예. 닭발을 오랜만에 시켜보다 보니까 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잘 안 서가지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양은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긴 또 뼈를 갖다가 또 제거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요청 부리면 안 돼요. 이거 닭발을 판매하는 사장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야이 사발면아 네가 양 많은 걸 먹고 싶었으면은 뼈닭발을 시켰어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배추입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나오나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그죠? 네, 양배추 그 전문용어로는 사라다인데요 그죠? 네, 사라다가 딸려왔습니다. 생사라다가 왔어요. 생양배추가 왔고 소스로 갖다 좀 뿌려 먹으라고 그죠? 이렇게 위장에 매우 좋은 양배추입니다. 소스 케찹과 마요네즈를 섞은 오리지널 케마 소스를 갖다 여기다 따로 이렇게 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통닭무시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주먹밥 요렇게 너무나도 귀엽게 달려옵니다. 요렇게 밥 위에 참깨가 좀 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 조금, 날치알 조금, 그 다음에 마요네즈 조금, 아래 뭐 김가루 조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주먹밥 먹으라고 이렇게 딸려온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안 드렸네요. 예, 무뼈 닭발인데 맵기가 100%, 70%, 45%, 25%가 있었어요. 근데 저 중간 맛으로 시킨 겁니다. 중간 맛으로 45% 따로 시켰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제가 점심에는 밥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은 아니기 때문에 맥주 한 거 시원하게 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술이죠. 버드와이저에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가벼운 술인 기린 이치방 데스요네. 그죠? 예, 기린 이치방으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고면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자 다같이 아!
일단 닭발부터 하나 먹어봅시다. 중간맛 얼마나 매운지. 사장님께 전화를 했을 때는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맛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먹어봅시다. 무뼈 닭발. 별로 안 매운데 여러분들. 예, 별로 안 매워요. 순한 맛이 좀 큰일 났다. 진짜로 이도 저도 아니면 될 뻔했어. 맛 딱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중간 맛이 최고야. 자, 맛은 일단 죽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하게 또 한 번 더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을 갖다 붙인 푸딩 왕계란탕입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푸딩 왕계란탕이라는 어쩐 어마무시한 닉네임을 갖다 타이틀을 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손으로 두드려야 잘 안 뜯기네요. 아, 젠장. 자, 푸딩 왕계란탕 더 이상 식기 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어버리게 되면 제 맛을 상당히 곤욕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푸딩처럼, 아니 푸딩보다 더 심각하게 흐트러져 있네요. 예, 이건 푸딩이 아니야. 이거 농도는 사실상 이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농도가 좀 진한 물입니다. 그냥 물이 있잖아요. 그냥 물인데 농도가 조금 진한 물이야. 그만큼 그냥 뭐 이거 뭐 안에서 뭐 안에서 뭔가 이거 치아라든지 뭐 혓바닥에 뭐 이렇게 뭐 으스러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물이야. 좀 진한 물입니다. 그만큼 이게 매우 살벌하네. 이거 부드러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입속에서 와리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물네요. 근데 맛은 괜찮아요. 간은 딱 잡혔습니다. 간은 딱 잡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먹밥 라인이죠. 그죠? 주먹밥. 날치알과 단무지 좀 조그맣게 간 거. 그다음에 마요네즈가 좀 뿌려져 있는 이 밥인데요. 이것도 주먹밥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섞다 보면은 귀찮아 가지고 밥맛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귀차니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섞는 것보다는 적당히 섞어서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양은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냥 대충 손가락으로 하나 집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3, 2, 1, 번지 어색해라요. 플라라라라라 하우젠. 아, 존나 맛있어. 아, 쌌다. 여기가 이름이 신화불 닭발이랬나? 신화불 닭발. 평점 첫인상 5점 만점에 4.8점 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제일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자, 날치알 잘 못 먹습니다. 약간 비릿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집에 주먹밥을 먹었는데 날치알을 먹었는데도 비린 맛이 안 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오늘 불닭이 아니라 이거 뭐고 불닭발 메뉴는 초이스는 그레이트했다. 기분 좋다. 안주가 좋으면 술맛이 산다. 여러분들 국가의 거 다들 뭐 한 잔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 한잔 납시다. 조금 맛이 있는 안주를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또 약간의 맛이 없는 안주를 드시는 분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실 뭐 의미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이 좀 살긴 하네요. 사실상 솔직히 딱 까놓고 한잔 합시다. 가바이! 술은 맛있는 안주랑 먹어야 돼.
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주먹밥에다가 닭발 싸먹는 게 맛 죽인다 여러분들. 이야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 주먹밥에다가 닭발 있잖아요, 무뼈 닭발 싸먹기 맛 죽인다 여러분들. 맛 죽인다 여러분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왔어 지금. 직화 맛도 나고 대박이다. 23,000원에 한 개도 안 아깝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진지하게. 양배추도 위장에 좋은 양배추도 죽인다 여러분들. 한잔 합시다 여러분들. 이 집에 지금 만족스러운 점이 뭐냐면 불필요한 반찬이 없어. 다 주먹밥이면 야채 사라다면 불닭이면 계란탕이면 다 알뜰살뜰하게 먹을 수 있으면 반찬 만든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 한잔 합시다. 가바이! 아, 주먹밥에서 여러분들 싸가지고 먹는 게 이 맛이 막 죽인다. 아, 닭발이 진짜 별미구나 여러분들. 진짜 별미다. 무뼈 닭발. 김준철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보고 있습니다. 지혜짱 닭발에 맥주 막말로 지려버렸죠. 아이고 김준철님께서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보고 있습니다. 지혜짱 닭발에 맥주 막말로 지려버렸죠 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셔야 돼.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셔야지만 거기서 그죠? 결혼 생활에 어떤 행복한 에피소드 장점들 주변 사람들에 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아이도 승부승부 낳고 그죠? 출산도 증가되고 그죠? 그래야 돼. 주먹밥에 닭발 조합이 너무 맛있고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쪽에 자꾸 손이 가네 여러분들. 맥주에 손이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 닭발만 먹었으면은 맥주랑 맥주 닭발인데 이게 주먹밥이랑 이게 닭발이 거의 뭐 사기 조합이다 보니까 이쪽이 자꾸 손이 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약간 우리 또 사회적으로 한마디 나눠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죠? 몇십 년 만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괴짝괴짝 갸우뚱. 일단 여러분들 행복합시다. 그 좋은 사람 만나시고 아무튼 뭐 그죠? 아이는 나중에 둘째 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의 행복이 먼저 중요하다.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굿바이!
기린 이치방 히보리. 아따. 야, 이거 주먹밥이랑 이거 뭐 닭발 조합은 이거 거의 그냥 완전히 개사기인데. 주먹밥에다가 이 닭발 두 개를 갖다 쌈싸 먹는 이 맛이 상상 초월이야. 조합이. 막말로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마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하는 의미에서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개발! 아. 매우 자극적인 맛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대박이네. 무뼈 닭발이. 인생에 살다 보면은 착하거든.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뜬금포로 엑스비리스의 어떤 그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잠시 생겨가지고 방송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가 딜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오늘 머리까지 이쁘게 싹 하고 방송 켰는데 그죠? 예. 빡치니까 이게 술을 먹방을 안 하려고 하고 먹방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예.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잖아. 개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날도 있어야지. 이번에는 닭발 3개 갑니다. 주먹밥에다가 닭발 3개. 3개 뭉쳐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마치 사랑하는 뭔 소리야? 수위를 넘을 뻔했다. 예? 또 억울함을 끌려고 했던 던진 드립에 또 많이들 걸려들었네. 이럴 때 느끼는 거지만 방송은 참 억울하긴 해 사실은. 양배추도 좀 먹겠습니다. 이러다 위장 탈락했다 여러분들. 늦은 야식에다가 그 위장에 안 좋은 술과 또 자극적인 닭발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돼. 이거 먹어줘야 돼. 진짜 양배추는 다 먹어도 좋았다 사실은. 아씨 뭐지 오늘? 기린 이치방 한 캔 먹고 이 정도로 약간 좀 입지르면 안 되는데. 오늘 약간 좀 여러분들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삶에 나름 만족합니다. 근데 지금 행복하고 삶에 나름 만족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봐 주시는 많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항상 즐겨봐 주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저에겐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분위기는 그만 잡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데이비 스마일스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술방 좋아요. 항상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어떤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항상 희망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다치지 마십시오. 그죠? 예.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힐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이 워낙 예측 불가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죠? 예, 저도 오늘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정신 한번 차리고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 해가지고 파이팅 합시다. 개발! 보드와이저는 좀 세거든요, 소리. 아까 전에 그 뭐 기름 이자방보다는 조심해야 돼요. 시작해만 확만. 야, 나 주먹밥 다 먹었네 여러분들. 이거 한 그릇 넣는 밥이었는데, 그죠? 제가 위장이 되게 작은 사람 아닙니까? 위장도 안 좋고 작은 사람인데 요 주먹밥을 요거 다 먹고, 요 물뼈 다 밥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야, 이것도 맥주까지 많이 묻다는 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닭발은 솔직히 어떤 맛이냐면은 여러분들 입에다가 한 입씩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정확히 10분께만 진짜로 오늘 양으로 봤을 때 10분께만 딱 드리고, 그런 맛이에요. 농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맛이야. 살면서 먹은 닭발 중에서는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맛이에요. 농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깔끔하게 담았어. 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왼손 손가락으로 맥주를 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방송 사고 날 뻔했다. 이거 맥주 쏟았으면 여러분들 방송이에요. 개빡쳐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먹방이고 뭐 스타 방송이고 없어. 응? 빡정이야. 오늘 무뼈 불닭발 첫 번째는 4.8점 남겼었고요. 지금 솔직히 배부릅니다. 배부르고 계란찜 야무지게 먹어달라고요. 아, 손에 그 양념이 다 묻어있어서 골치 아프네. 어떻게 하면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까? 계란찜을 아 뜨거라 이거. 이거 왜 아직까지 뜨겁냐 계란찜이. 뭐야, 아니 이거 도착한지 30분 넘었는데 왜 뜨겁냐 밑에가.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 뚝배기도 아닌데 왜 이래 이거. 아시질 않냐. 큰일 났네 여러분들. 좀 취하는데. 아직 술도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빨리 마셨나. 11시 44분이네. 여러분들 저 잘생겼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한잔 하겠습니다. 예. 교빠이! 아, 참.
아, 배가 너무 부르다. 여러분들 안주 못 먹겠다. 배가 부르다고 해서 오늘은 이 녀석에게, 이 닭발에게 평점을 다운시키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요. 왜냐? 내 마음을 한때는 즐겁게 해줬으니까 배불렀다고 해서 배부른 소리 하면서 까고 싶진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오늘 초창기 때 방송 켜고 나서 방송 사고 때문에, 그죠? 예. 유튜브 렉스 때문에 방송 켜고 껐다가 켜고 껐다가 몇 번 했습니까? 한 4번 했나? 4번 정도 하고 모바일로까지 방송 켜고 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다가 좀 빡쳐가지고 지금 이거 시킨 거라서 제 기분을 어떻게 보면 달래주고 위안을 해준 이 녀석에게 배가 불렀다고 배부른 소리하고 언제 봤냐느니 이런 식으로 깎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고 무배닭발 오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 묵배닭발이 간혹 가다가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일이 제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기분이 잡쳤을 때 그럴 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안주와 어떤 임팩트가 있는 음식이면은 제가 두 손 두 발 다 걷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그날이 정말 착 같은 날이다 싶으시면 무뼈닭발 한번 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맛없으면 제가 환불하겠습니다. 인싸DM으로 계좌번호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Goodbye! あ 웬만하면 멋있는 멘트 친 다음에 지금 한 번에 원샷 땡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안 된다. 아, 따야. 아, 위장이 쌍욕 간다. 야, 이 새끼야,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중도를 시키네. 중지를 시켜버리네. 야, 따, 그만 살벌하네. 이거 수사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 원샷 실패했습니다. 예.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남자답게 한번 반 넘게 남았었거든요. 방금 원샷 한번 갈라 그랬는데 상당히 싸가졌는 맛이야. 보더와이즈 넌 앞으로 마지막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안규의 비어두근 하더라도 보더와이즈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술 먹방을 하는데 안규의 비어두근 중에서 보더와이즈가 방학의 목록에 포함이 된다 방송 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방송 접어요. 보드와이전 없어요 이제. 제 영상에서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이 새끼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맛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저를 취하게 합니다. 아 따야. 비스마르크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술 많이 취했구만. 비스마르크님께서 2,500원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취한 건 아닙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취한 건 아닌데 왠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그렇게 하겠네요. 예. 다른 것보다 아까 전에 주먹밥을 다 먹은 게 컸던 것 같아.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먹겠다. 맥주를 갖다가 술이 많이 취한 건 아닌데 솔직히 그지만 5분에 한 4분의 1 정도 남았나?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주먹밥 그걸 다 먹은 게 좀 오바였네. 이게 술을 안주 삼아서 닭발만 먹었으면 다 먹었는데 아 여러분들 배부르다. 배부르고 술도 좀 취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술이 좀 오늘 좀 잘 안 받네. 잘 안 받아요. 뭐 잘 받아서 취한 건지 뭐 잘 안 받아서 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터레기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윙 형크해져. 윙 형크해져? 형 윙크해져란 말이잖아, 그지? 오늘 신화불닭발이라는 곳에서 북배닭발 23,000원을 시켜봤는데요. 가격이 솔직히 저렴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00원 뭐 저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한번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날에
좀 이렇게 좀 기분 좀 풀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해소하고 싶을 때 이 무뼈 닭발이 주는 어떤 메리트와 어떤 임팩트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어떤 치킨이나 뭐 족발 뭐 경쟁 음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기분이 좀 정말 이렇게 잣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뼈 닭발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최종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5점 갑니다. 4.5점. 점수가 왜 0.3점이 떨어졌냐고요? 묵뼈덕 박발을 먹은 날은 기분이 그냥 개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개같으니까 0.3점 떨궜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예. 다음 업바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빡이들은 들어라. 구독과 좋아요. 가세요.